안녕하세요. 스카이 미술학원 윤블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출 문제는 아니고 그냥 기초 소재 수업 때 했던 시범 영상입니다. 소재는 단추 그리고 이쑤시개로 주제 보정을 했고요. 단추가 나무 재질인데 띠로 칼라띠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되게 이뻐서 제가 다이소를 가끔 가거든요. 필요한 걸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에 뭐가 나올까 이러면서 여기 그 선능력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가끔 가요. 문제가 뭐가 나올까. 다이소는 정말 모든 문제가 다 문제처럼 보여요. 저는 다이소만 가면. 그래서 이것도 다이소에서 찾은 단추인데 띠가 있어서 예뻐서 문제로 내면 좋겠다 해서 하나 사왔던 거고, 이쑤시개는 예전에 학원에 불러다니던 사장님 집 그래서 주부가 이쑤시개입니다. 그래서 이쑤시개랑 이쑤시개 그 포장돼 있는 흰색 껍질도 같이 연출을 해줬습니다. 일단 이쑤시개도 그렇고 단추도 그렇고 다 나무 재질이어서 나무는 나무인데 좀 그냥 그 인공 그 좀 리얼 나무가 아니라서 요새 할 때 일단 같이 들어가 줬어요. 채색을 단추랑 이쑤시개 밑색을 같이 잡아주고 옐로우 오커 칼라는 이제 옐로우 오커 로우 엄버 번트 엄버 반다이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중간면, 밝은면, 중간면, 어두운면, 초벌 다 발라주고요. 근데 이쑤시개보다 제가 이쑤시개 명암을 조금 더 잡아주고 단추의 명암을 조금 덜 잡았어요. 같은 소재, 같은 재질, 같은 색상의 경우에 명도에 좀 차이를 주면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쑤시개 같은 그런 나무 재질 굉장히 주변에 많죠? 우리 소재로도 많이 그렸었고 나무젓가락 대표적인 거 이쑤시개 이런 게 좀 비슷한 느낌인데 나무 칼라 색상 자체가 굉장히 밝아요. 근데 이제 그리는 친구들 보면 정말 시꺼먼 나무로 그리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되게 가볍게 그리셔야 돼요. 이 이쑤시개 같은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 나무 재질을 좀 표현을 해줄 때는 나무 재질 좀 과하지 않게 살살살. 그렇다고 또 너무 안 그리면 눈에 안 보인다고 또 너무 안 그려버리면 그릴 게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림이기 때문에 묘사할 부분은 조금 찾아서 조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쑤시개 같은 경우도 나무 묘사를 조금 넣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단추가 이쑤시개, 근경의 이쑤시개에 살짝 겹쳐 있어서 그림자도 같이 바로 그려줬습니다. 마카로 하셔도 되는데 그 색깔을 그냥 하고 있을 때 같이 그려주셔도 돼요. 보통 그릴 때 빨리 같이 그려줘야 나중에 안 까먹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밝은 객체랑 겹쳐있을 때는 일부러 그림자를 빨리 더 잡아주기도 하죠. 들러붙지 않게 명도 조절을 바로 해줘야 되니까 그때 그림자를 좀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밝은 객체 겹치고 있는 밝은 객체를 명암을 막 더 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좀 빨리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이쑤시개 묘사를 해주는데 보통 그 뾰족한 게 꺾이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좀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위주로 좀 묘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쑤시개에서는 그래서 그 꺾이는 면 원뿔로 엉기둥에서 이제 원뿔로 빠지는 그 부분을 묘사를 좀 강조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 원기둥 평평한 부분은 그냥 연하게 나무 느낌이 좀 살짝 나게끔만 묘사를 해줬습니다. 여기도 지금 주제부에서 앞으로 좀 튀어나오고 있는 이쑤시개라서 이것도 앞에 모서리 부분 위주로 좀 묘사를 강조를 좀 해주면서 하나하나 잡아줬어요. 이게 또 나무 묘사를 할 때 저번에 건대 기출할 때도 얘기를 해줬지만 밝은 면까지 너무 묘사를 다 파서 막 다 들어가게 되면 그 밝은 개체, 밝은 색상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지는 경우, 좀 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처음 그리면 보통 다 태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를 처음 그리는데 안 태우는 애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그래서 밝은 면이 타지 않도록 제가 시범할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강조를 계속 해줬어요. 이 소재들 가지고 주제부 구성을 할 때 제시어가 일단 없는 상태로 그냥 구성을 했는데 그리고 소재를 분석할 때 보면 그 단추의 구멍이 있잖아요. 단추 구멍에 이쑤시개가 너무 잘 들어가게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소재 분석할 때 그러니까 특징? 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화면 구성을 할 때 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훨씬 더 관찰력도 있어 보이고 좀 더 소재들 간에 고민한 흔적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냥 예전처럼 뭐 그냥 쌓아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재를 연출을 서로 간에 관계에 대한 연출을 많이 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물리적 힘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면 좋고 단추나 이쑤시개나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단추의 지금 구멍 부분에 어두운 면도 어둠을 잡아주는데 이런 것도 그 이 단추 자체가 되게 밝은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둠도 블랙까지는 안 썼어요. 그냥 중간면 정도로만 마감을 해줬고 자 이런 부분도 이쑤시개 아까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해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단추 구멍에서 이쑤시개가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줬어요. 이것도 역시 그림자 살짝 잡아주시고요. 자, 나머지 단추들도 특히 지금 주제부 앞쪽으로 걸쳐져 있는 이 작은 포인트의 단추도 명암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저기 뒤로 여러 개 겹쳐서 쌓여있는 단추들은 그냥 배경으로 이제 빠지는 애들이라서 되게 가볍게 그냥 하고 넘어가줬어요.
어둠하고 중간면하고 다 체크를 명함을 정리를 해주고 그 단추에 있는 띠들은 제일 나중에 해줬어요. 일단 그 나무 색감이 전체적으로 좀 발려있어야 돼서 그 띠 있는 부분에 어차피 밝은 면이라서 띠를 안 남기고 그냥 밝은 면을 가볍게 좀 칠해줬습니다. 근데 밝은 면은 너무 나무 색상을 어둡게 혹시 어둡게 넣거나 아니면 좀 농도를 좀 두껍게 화이트 좀 많이 해서 두껍게 올리게 되면 나중에 띠를 칠할 때 그 고유 색상이 안 올라오고 다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코바를 되게 가볍게 깔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를 너무 많이 섞어서 뭐 두껍게 발리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걸려있는 단추들도 뚫려있는 부분의 구멍에 명암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컬러감이 좀 비슷한 계열이 같이 있는 게 되게 그릴 때 속도가 나요. 할 때 같이 해주면 돼서 단추 띠의 색깔 컬러가 그 다양하게 있었는데 주제부에서는 일단 빨간색 띠로 칠해줬습니다. 그 단추 보면 옆면에는 띠가 이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앞면, 뒷면에도 없고 앞면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면에 있는 띠 부분만 칠해줬습니다. 버밀리언의 퍼머넌트 레드를 썼고요. 저는 지금 나무의 초벌을 좀 가볍게 깔아놓은 상태여서 컬러가 밀리지 않고 잘 발리고 있죠? 만약에 여기 부분을 나무를 좀 두껍게 칠하거나 아니면 진하게 칠해버리면 이 띠를 그릴 때 색이 잘 안 발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항상 그 점까지 좀 염두를 해두고 만약에 내가 좀 두껍게 발릴 것 같으면 그 띠를 좀 남겨서 피해서 칠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그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밝은 면이라서 어두운 면은 남겨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띠를 칠할 때도 앞쪽은 좀 버밀리언을 많이 섞어줬고 뒤쪽으로 가면서 퍼머넌트 레드를 좀 많이 섞어줬어요. 부분 영역의 면이지만 그래도 앞쪽하고 뒤쪽하고 조금 더 거리감이 나올 수 있게 차이를 좀 내줬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작은 단추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사용을 해서 띠를 칠해줬어요. 띠를 칠하니까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지네요, 단추들이. 이런 거 보통 색깔이 뭐 여러 개가 제시가 되거나 이러면 유사 계열, 비슷한 계열로 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색 대비를 줘서 칠할 수도 있고 각자 자기 화면에서 좀 의도하고자 하는 연출로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뒤쪽은 올리브 그린을 사용을 해서 띠를 칠해줬습니다.
이런 띠치라는 게 은근히 이게 오래 걸려요. 그 건대가 좀 이런 재단지 뭐 이렇게 패턴지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는 되게 단순한데 뭔가 이런 하나씩 좀 노가다 할 거리들을 던져주긴 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거는 오렌지 계열. 근데 뒤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화이트를 섞어서 은은한 느낌으로 칠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나무판으로 가서 그 단추의 나무 질감이 거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살짝, 정말 살짝 모서리에 나무 결만 조금씩 잡아줬어요. 자세히 보면 나무 결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짝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여기서 또 나무 결을 막 묘사 잘한다고 막 엄청 이빠이 그려버리면 그 단추의 그 맨들맨들한 느낌이 안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 소재에 따라서 묘사의 강약 차이를 주는 그런 내공을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묘사하는 칼라 자체도 되게 연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밝은 면이라고 잘 안 보일까봐 막 연하게 하면 잘 안 보일까봐 막 진하게 넣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안 돼요. 그럼 묘사가 너무 튀어서 무슨 무늬 있잖아요. 막 시트지 같은 느낌의 무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밝은 면은 밝은 면에 맞춰서 좀 은은하게 색깔을 조색을 해서 칠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조금 더 모서리만 좀 강조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 돌아가는 중간면도 조금 더 잡아서 명암을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남은 묘사도 조금 같이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쑤시개 껍질이죠? 네. 그 이쑤시개가 포장되어 있던 종이로 된 껍질입니다. 이거를 껍질 맞나요? 어쨌든 이걸 칠해주는데, 이거는 화이트에 그냥 블랙만 써서 그레이로 칠했고요. 하얀색이어서. 무채색으로 빼줬습니다. 근데 흰색 종이어도 어둠은 확실하게 좀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종이가 약간 구겨진 느낌, 찢어진 느낌이 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껍질분을 보면 그 양쪽으로 살짝 그 꾹 눌려서 홈이 따다다다다 파여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묘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게 약간 이쑤시개 껍질의 특징이기 때문에 꼭 넣어주시고 명암이 들어가는 부분도 모서리를 좀 한번 누른다는 생각으로 좀 잡아주시면 돼요. 밝은 면은 최대한 하얗게 살려주고 꾸겨지는 면 위주로 명암을 좀 넣어주고 옆에 꽉 눌려있는 찝
씹혀 있는 부분, 그 홈파인 거 묘사를 해주면 껍질은 뭐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연출을 할 때도 그 껍질에서 이쑤시개가 조금 나오고 있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이 껍질로 뭐 흐름을 뭐 잡을 수도 있죠. 좀 만약에 크게 내가 이런 껍질을 그리게 되면 모양 하나하나 조금 더 정확히 그려주시긴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스케치 뜬 거는 좀 작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단순화가 되어있죠. 좀 그리고 이제 색연필로 아까 무채색 계열 이쑤시개 껍질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줬고요. 모서리 위주로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종이니까 약간 외곽 두께도 살짝 더 잡아주시고, 홈 파여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잡아주고, 아웃라인은 항상 저 잡고 풀고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림자 부분도 조금씩 더 체크를 해주고, 이제 마카로 조금 정리가 덜 된 것들 한 번 더 명암 조금씩 더 정리를 해주시고, 그 컬러가 있는 상태에서의 마카를 올리면 조금 명암이 더 진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덜 잡힌 부분이 있다 그럴 때 조금씩 마카로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명암 톤 정리가 좀 됩니다. 지금 종이 그림자 비치는 것도 지금 마카로 바로 그려주고 있고요. 면으로 좀 넓은 면 칠해주고, 브러쉬 부분으로 좀 풀어주는, 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추 같은 경우도 이쑤시개가 비치는 거 그림자 같이 해주고, 아웃라인 정리도, 그 단추 나무 부분 있죠, 거기 아웃라인 정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밝은 개체로 그린 단추라서 조금 외곽 정리가 덜 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색연필 꼭 마감은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웃라인 정리할 때 보시면 너무 제가 라인을 따는 게 아니라 약간 톤으로 살짝 모서리를 깔아주듯이 하고 있죠? 절대 라인으로 따지 마시고 이런 모서리를 좀 톤으로 깐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블랙 색연필로 어둠이 좀 약한 부분은 조금씩 더 넣어주고, 뭐 어둠 안에도 좀 뭉쳐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떨어뜨려주고요. 주제부 단추의 외곽도 지금 색연필로 계속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기 단추 구멍 부분을 화이트로 조금 뚫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이게 구멍을 남기지 않고, 다른 단추들도 마찬가지인데 구멍을 남기고 브러싱을 하면 붓자국이 굉장히 여러 번 남게 돼요. 여러 자국이 남게 돼서 단추 구멍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시고 쭉 면책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 구멍에 어두우면 명암 잡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제출하기 직전에 그냥 화이트로 뚫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이트로 그 뚫린 부분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나무, 단추 나무 모서리에 좀 닦아내서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단추를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표면이 코팅이 돼 있어서 좀 광택이 나요. 그래서 표면에 좀 광택 나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이거 다 닦아내고 나서 화이트를 좀 찍어주세요. 금속이나 플라스틱처럼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나는 건 아니고 정말 살짝 광이 좀 나거든요. 찍어줬어요. 나뭇게 모서리 조금씩 화이트 찍어주고, 띠 들어가는 부분 위주로 화이트 광택이 좀 찍혀 있어서 살짝 닦아내고 광 나는 부분을 찍어줬습니다. 처음 그냥 잠깐 단추를 잠깐 봤을 때는 광을 못 봤어요, 광이 나는 거를. 근데 계속 그리면서 관찰을 계속 보다 보니까 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표면이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살짝 화이트를 찍어줬어요. 찍고 나서도 양쪽으로 조금 더 풀어줬어요. 그래서 좀 은은한 광이 나는 화이트를 좀 찍었습니다. 이게 화이트 찍을 때 외곽을 좀 풀어주느냐 좀 덜 푸느냐에 따라서 그 하이라이트 받는 부분의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 하이라이트 좀 광이 좀 은은한 광이다 그러면 화이트 외곽 부분을 찍고 나서 좀 물을 풀어주셔서 좀 포샤시한 느낌으로 해주는 게 좋고, 좀 하이라이트 막 번쩍번쩍하다 그러면 외곽을 풀지 않고 그냥 딱 떨어지게 화이트를 찍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화이트를 쓸 거냐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좀 차이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 단추 같은 경우는 광택이 되게 은은하게 나 있는 건데 내가 막 또 신나게 화이트를 막 미친 듯이 막 찍어버리면 또 그 고유한 느낌이 안 나겠죠? 그 나무 같은 경우도 화이트를 많이 찍지 마시고 밝은 면 위주로 조금씩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좀 더 강조를 해서 찍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옐로우 오커나, 옐로우 딥이나 조금 섞어주면서, 화이트랑 섞어주면서 좀 칠하면
나무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화이트를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마르고 나서 한 번 더 위에 올려줬죠. 화이트가 마르면 좀 밑에 색이 올라와서 좀 연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찍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좀 연해진 것 같다, 밑에 색이 좀 올라온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화이트는 찍을 거면 확실하게 찍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강조돼야 되는 부분에 찍은 거니까. 조금 더 마무리, 모서리 위주로 좀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요. 마무리, 이제 진짜 마무리인데 마카로 그림자를 잡아줬습니다. 마카도 쓸 때 좀 또 두 부리로 나눠지는데 밝은 걸로 좀 깔아놓고 이제 점점 진하게 올리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저처럼 이렇게 어둠을 잡고 이제 밝게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만약에 그림자 톤을 좀 잘 못 맞추겠다 이러신 분들은 연하게 해서 좀 진하게 가는 게 훨씬 안 틀리고 칠할 수 있을 거고, 뭐 확실하게 내가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냥 어두우면 먼저 이렇게 찍어주셔도 괜찮아요. 마카는 이제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휘발성 이거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면 이제 자주 사게 되면 이제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일 1번, 3번 제일 많이 쓸걸요 아마 마카를. 풀어주는 톤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확실하게 계획을 가지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카로 그림자 이렇게 잡아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